자, 4번 볼게. 어휘 문제다, 그지? 역시 어휘가, 그지? 어휘가 어렵다, 그지? 자, 우리가 이제 어렵게 생각한 부분이 이제 요 부분이었어, 그지? 자, 요거였어. 일단은 그 단어부터 보면은, 자, 이런 단어가 있어. 자, 이 두 단어가 있는데, 두 단어는 어떤 관계지? 단수 복수. 단수 복수 관계야. 자, 이런 것도 있지. 자, 이 두 개도 있지. 이 두 개도 어떤 관계일까? 단수 복수 관계야. 어느 쪽이 단수? 참 희한하다, 그지? 우리도 보면은, 우리는 단수가 길어, 복수가 길어? 복수가. 영어는? 복수. 웬만한 나라의 언어들은 전부 복수가 붙어. 왜, 복수가 길어. 왜냐면 들 이렇게 붙으니까, s가 붙든지. 근데 이거는 이제 보통 라틴어 쪽이야. 그래서 이 라틴어는 망했는지도 몰라. 그지? 아라비아 숫자 같이 간결하고, 아니면은 뭔가 복수가 더 길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이건 거꾸로 쓴 거야. 자, 이 라틴어에서 온 말들이야. 이거는 기준, 범주, 뭐, 이런 뜻이고, 이건 현상, 이런 뜻이지. 자, 일단은 저거를 하나 짚고 넘어가고, 이제 볼게. 자, 노벨상을 다 원한다지, 그지? 자, 그러나, 어가 안 붙었으니까 거의 이거에 익숙한 사람은 없을지도 모른다. 자, 이거는 거의 못하다, 이러지. 덜 알려진 상이겠네, 그지? 자, award하고 reward가 있지, 그지? 자, award가 있고 reward가 있지. 자, 뜻은? 보상이지. 자, 그러면 reward에다가 ing 이렇게 붙이면? 잘 알아둬야 되지? 상을 주는 이런 뜻이 되겠지만, 그런 뜻 말고 보람 있는. 뭐 이렇게 와, 그것은 아주 그 보람 있는 일이었다 할지게 rewarding work, rewarding experience 이렇게. 그래서 보답을 후하게 주는도 되고 보람 있는. 보답을 주니까 보람이 있겠다, 그지? 자, 그렇게 된다는 거. 자, award. 자, 덜 알려진 상이 있는데 그건 잘 모른다. 그다음에 그 상 이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어떤 사람한테 주는 거래? 상인데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뭐 권위, 쥐기 이런 뜻도 있고, 근데 제목이라는 뜻도 있지. 그래서 아드는 이상 아니지. 가장 이상한 사람한테 주어주는 책이죠. 자, 아드라는 말도 알아두고 이분이라는 말도 알아야 되지. 홀짝으로 써. 어느 게 홀이게? 앞에 게.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쉽게 외우는 방법이, 요건 알파벳이 몇 개야? 세 개. 이거는? 네 개. 이거 두 개라고? 이제 그래서 이거는 홀, 이거 짝. 이렇게 외우면 헷갈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제 아드라는 게 뭐 다른 뜻들도 있지. 뭐 이상한, 신기한, 괴이한 뭐 이런 정도도 있고. 자, 그래서 저거는 이상한 제목에 주는 거다. 자, 다음에 이 컨퍼런스는 이거 정동사일까 준동사일까? 쭉 가는데 주어가 어디 거 뭘까? 주어가? 이게 주어지? 그러니까 이게 주어니까 이거는 준동사 돼야 되겠고, 접속사가 없어. 그러면 이 형태는? 상은 confer가 뭐지? 자, 이것도 뭐 되게 많지. 여러 가지 되지만. defer, confer, refer. 또 뭐 있어? 저기서 나오는 거. 추론 문제에서 나온 이렇게. 자, 이 네 개는 세트로 알아두자. defer는 방해하다야. 저지하다, 방해하다. refer, reference book, 참고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뭘 참고하다, 언급하다. infer는 추론하는 거죠. 생각을 해서 답을 또 추론하는 거. confer는 뭐다? conference 열리다 할 때 회의 이런 말 있잖아. 그래서 회의 열고 뭐, 뭐를 수여하다. 상을 주다, 수여하다, 이런 말이 있어.
그래서 이건 상하고 confer는 하면 상을 수여하다지. 그럼 얘가 주어를 썼다고 보고 그럼 뭐야? 매년 수여 받으면서네. 그러니까 conferred 이렇게지. 분사 구분이야. 자, 이때부터 자, 그 상은 자, mean to는 나는 이런 의도다. 이런 의도이다. 이런 계획이다 이런 말이거든. 근데 상이니까 수동태 써야겠네. The prize is meant to 이렇게 되겠지. 상은 이런 의도로 만들어진 거다 하는 거지. 작품이겠대. 저 works는 일이 아니라. 그래서 자, 작품을 celebrate 하려고 되지. 그 다음에 이제 이건데 자 이렇게 be given 하면은 to를 쓰는 경우가 있고 안 쓰는 경우가 있지. 그렇지? 자 to를 쓰는 경우가 있고 안 쓰는 경우인데 이것이 주어지다 해서 이게 이제 주어일 적에는 to를 안 쓰지. 근데 얘에게 주어지다 이렇게 이렇게 됐대. 즉 목적으로서 뭐에게 주어지다 목적이나 대상으로서 어떤 이런 게 대상이 이런 게 나오면은 이때는 툴 써야 되는 거지. 뭐 오빠에게 주다 가족에게 주다 할 땐 툴을 써야 되는 거. 자 지금 상황은 뭘까? 타이틀에게 주어진다. 타이틀이 주어진다. 어느 게 맞아? 타이틀에게 주어져. 제목에게 주어져. 그럼 툴 써야 되겠네. 자 그럼 보자. 상은 의도된다. 이런 작품을 축하하려고. 그런데 뭐 작품이 이런 제목에게 주어지다. 딱 맞아 떨어지지? 아니지, 그지? 자 그럼 뭘까? 그렇지. 얘가 주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작품인데 이것이 주어지는 작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상한 제목이 딱 붙여진 그런 작품한테 주는데 누가 주는 거야? 아 누가 붙인 거냐면 작가들이 붙였다네. 이상한 제목 좀 잘 맞지 않을 것 같은 제목을 붙인 거. 자 그렇게 해놓고 다른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만약에 순서를 내놨을 적에는 이제 앞에 한 가지가 왔다는 거지. 그래서 다른 이거는 했는데 여긴 뭐가 들어가겠다. 앞에는 무슨 얘기를 했어? 그렇죠. 이상한 제목을 붙인 책을 그 저기 작품을 축하하려고 만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뭐 의도는 다른 뭐 그 상을 주는 목적은 이런 말이 나와야 되겠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썼는데 또 유일한 다른 기준은 했으니까 아 위에는 상을 주는 기준 얘기가 하나가 나온 거지. 요게 이제 첫 번째네. 상 주는 첫 번째고 다른 기준 해가지고 덜을 붙이고 the other 붙인 거지. 기준은 했어. 단수일까 복수일까? criterion, criteria. 단수가 되어 있지. is 썼으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non-fiction만 준대. 그지? 비소설. 자, 그 다음에 최종 후보자들의 리스트가 선정되는 건데 이제 출판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참가한다, 그지? 그리고 했는데 이제 뭐가 병렬일까? 동사가 있네? 그럼 이거를 뭘로 만들까? 주어로 만들어야겠지. 선택하다를 주어로 만들면 어떻게 돼? 그렇지. 선택하는 것은 이랬는데 그러면은 여기다 selecting 하면 주어가 누가 돼? 얘가 주어가 되겠지? 그럼 얘는 selecting이 아니지. 그럼 어떻게 돼? 그 리스트에 selecting 되는 것은 이렇게 되겠지. 자, 얘는 얘가 고르고 얘가 주어를 이 앞에 주어를 안 썼잖아. 그럼 select의 주어는 얘다 보고 그 리스트가 선택되는 것은 아니면 최종 후보자들이 선택되는 것은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어떻게 쓸까? selected만 쓰면 돼? 그건 주어가 될 수 없잖아. 선정하는 것은 선택되는 것은 이래야 되잖아. 그러니까 ing인데 이걸 뭘로 만들어야 돼? 수동으로 만들어야지. 그럼 어떻게 쓸까? 수동은 BPP. 근데 동명사니까 ing 붙여야 되니까 어떻게 돼?
자, to 동사 이렇게 to 원형. 이건 뭐 하는 것이야? 이거 수동은 어떻게 돼? To be, BP 이렇게 쓰지. 동명사야. 이건 수동은 어떻게 돼? BPP인데 ING를 어디다 붙이겠어? 어? 비빙 PP? 뭐 비빙맨이야. 이렇게 되겠지? 빙 비빙 PP. 이거는 비빙 PP는 정동사. 그러니까 비동사 다음에 ING야. 뭐 하고 있다라는 정동사의 수동태는 어떻게 써? 뭐 하고 있다의 수동태는 뭐 되고 있다지. 그러니까 비동사 정동사 들어가고 얘를 뭘로 고치면 돼? 비동사 다음에 PP를 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진행형이 들어가야 되니까 어디다 붙여 ING를? 여기다 이렇게 붙이는 거야. 그래서 이건 정동사 진행형은 뭐 하고 있다는 되고 있다 이렇게 쓰고 이거는 뭐 하는 것 동명사지. 그러니까 BPP에다 ING 여기다 붙이는 거지.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 선택되는 것은? 선정되는 것은? 그렇지. Being selected is a great form of 어떤 대중성 이런 말이니까 publicity 이렇게 되겠지. Celebrity처럼.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주어가 이거네. Intrigue는 호기심을 불어넣다 이런 말이지. 그러면 weird라는 말은 odd랑 같은 말이야. You fucking weird. 이렇게 하면은 너 이런 멍청한 새끼, 뭐 이상한 새끼, 뭐 이런 욕이 돼. 그래서 by the weird titles of the books. 이상한 제목에 의해서 호기심이 끌리게 돼서 이렇게 되지. 그리고 이게 또 뭐야? 분사구문이니까 어떻게 쓸까? 이게 주어니까 잠깐 호기심 끌리게 되니까 intrigued, intrigued. 자, 그 다음에 뭐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표현이야.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다. 뭐가 안에 들었을까? 이렇게 된 거지. 자, 그 뭐 하지 않을 수 없다가 이렇게 되지? Can help 라는 말도 있고 이때는 원형을 쓰지. 또 can help, can help, but 이렇게 써. 아, sorry, cannot help를 썼네. cannot but 이렇게 써. 그러면은 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이야. 이것도 동사 원형. 근데 can help만 써. 그러면은 ing. 자, 이렇게 세 개가 뜻은 똑같은데 뒤에 오는 거. 자, 이렇게 되지. 자, 지금은 뭘 썼다? 요걸 썼네. 그럼 원형 써야 되겠지. 그지? 일단 but로 끝났으면 다 동사 원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help로 끝난 거만 ing지. 그래서 cannot but 원형, cannot help but 원형, cannot help ing 이렇게 쓰겠지. 자, 만약에 but 빼버리면 뒤에 답은? wondering. 이게 들어갔으니까 wonder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다.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 뭐가 라는 말 되고 들어간 것 이렇게 되고 뭐. 그래서 답은? 마지막에 뭐 들어가 있어? 어? 여기. 주어가 없고 주어 동사 있고 여기도 동사 있고 연결되는 게 연결사가 없으니까 관계사를 써야겠네. 그래서 뭐 쓸까? 그렇죠. what 들어가야 되겠지. 자, 그렇게 해서 판단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이제 단어가 criticism 이게 나왔다. 그지? 이건 무슨 뜻이지? 그렇지. 비판주의 뭐 이런 뜻이지? 자, 이렇게 되고 요거랑 비슷한 말이 뭐가 있어? 이거의 형용사형이 critical 이렇게 쓰지? 자, 이런 말이 나오면은 뭐 이제 원래 뜻은 이제 동사로서는 criticize 이렇게 쓰는 거지. 자, 하나 여기까지 보고